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이천을 발전을 위해 노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발전과 민생 관련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과 제4회 추가 정정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의회와 시 집행구간의 시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여 서로 발전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우리 이천시 의회는 소통하는 공감 의회,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현안을 두루 살피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품격 있는 복지도시 이천,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9월은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이 달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살펴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